30대 코디도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셨는데 썸네일 갑니다. 30대 직장인분들은 요렇게만 입어도 솔로 탈출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패션 디렉터 짱구 대디고요.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데일리룩 피드백을 할 건데 오늘은 조금 찐따 컨셉 나랑 친구하자 요런 느낌으로 찐따 느낌으로 컨텐츠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큰 힘이 됩니다. 근데 요거는 아닙니다. 일단은 신발은 나이키에어 맥스 90. 아, 이거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, 슬랙스도 너무 안 예뻐요. 그리고 제가 조금 옷 잘 못 입는 분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, 웬만하면은 이런 체크셔츠는 안 입는 게 좋아. 그냥 안 입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체크셔츠를 빼고 그냥 뭐 무지 색깔 셔츠, 그냥 무지 그냥 원톤 셔츠가 더 무난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네요. 살짝 셔츠가 좀 그렇습니다. 마르셀라 타비를 신으셨네요. 뭐 일단은 제가 딱 봤을 때 딱 든 느낌은 어떤 아이템을 매칭을 하건 좀 살짝 아메리칸 캐주얼 감성을 섞어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뭔가 포인트들이 덜해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조금 그래도 뭔가 딱 봤을 때 컨셉이 느껴지는 사진들이라서 일단 피드백해 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. 가방을 좀 뭔가 든다던가 좀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신발은 좀 이런 타비를 신어서 굉장히 좀 센 느낌인데, 바지가 좀 이렇게 아메카지에다가 이런 셔츠니까 조금은 살짝 좀 그렇습니다. 상의도 좀 뭔가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. 근데 뭔가 다른 것들은 좋아요. 좋습니다.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난한 그런 느낌들인데, 요것도 무난하고, 근데 조금 요런 좀 쌉스키니 스타일은 요런 맨투맨이랑은 좀 살짝 좀 안 맞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뭔가 바지를 조금 여유있는 거 입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.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드려 보자면은 요런 식으로 청자켓 입을 때는 컬러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안 맞는 청자켓이랑 입을 때 어떻다?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바지를 블랙진을 입으세요. 블랙진을 입는 게 훨씬 예뻤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청자켓이 위아래가 색깔이 어정쩡하게 안 맞거나 이러면은 좀 되게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지를 블랙진 입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, 보니까 목폴라가 왕목폴라네. 깁스 목폴라네. 이런 거는 안 좋지 않을까요?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인 느낌. 뭔가 이런 식으로 아우터는 오버사이즈로 좀 스트릿한 느낌인데, 성시경님이 예전에 거리에서 그런 거 느낌 나왔을 때 했었던 그런 목폴라 느낌이거든. 안 맞는다. 살짝 안 맞고, 바지도 오버핏인데 너무 쌉이다. 요거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살짝 쌉스키니를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하, 역시나 뭐다? 역시나 금단의 체크 셔츠다. 40분 내내 얘기하는데 안 들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야? 이게 그냥 흰색 셔츠였으면 괜찮았을까 안 괜찮았을까? 내가 지금 비교 사진을 올려놔 볼게. 여러분 봐봐요, 다르죠? 체크 셔츠랑 그냥 일반 셔츠랑 입었을 때 느낌이 훨씬 다르지 않아요? 제가 괜히 이런 체크 셔츠를 쳐 안았는 게 아니거든? 물론 체크 셔츠도 예쁜 패턴이라던가 예쁜 옷이 있긴 한데,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고르기가 힘들어. 옷 잘 입고 뭔가 센스 있는 분들은 예쁜 걸 잘 고르시긴 하는데, 그게 아니라면 좀 다 이렇게 안 예쁜 것들을 골라가지고, 제가 원래 좀 귀엽게 입는 걸 좋아하긴 하나?
아, 좀 뭔가 살짝 늘어나가 아쉬운데? 이 친구가 좀 뭔가 코디에 그런 걸잘 감이 없는 느낌? 뉴런어는 여기다가 신으면 안될것 같고, 여기다가는 여기 맥스 97 있잖아요. 요거를 여기다가 신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아. 뉴런어도 그냥 나쁘진 않은데, 개인적으로 에어맥스 97이 더 예쁜 코디라고 생각해요. 전체적으로 캐주얼하고, 모자에다 백팩까지 썼기 때문에, 살짝 조금 미니멀, 뭐좀 캐주얼 이런 느낌이 나는 뉴런어보다는, 개인적으로는 이런 에어맥스, 이런 거라던가, 컨버스 이런 게좀더 나았을 것 같은 느낌.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스피드러너가 여기에 좀 굳이 신어야 됐나? 스피드러너는 신을 것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슬랙스보다는 청바지가 나았을 것 같은 느낌?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때요?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. 이게 좀 그냥 너무 그냥 깔끔깔끔한 느낌인데 확 스트릿한 느낌이 오니까 뭔가 어색하게 느껴져서. 이게 또왜 그런 느낌이 있냐면은 루즈핏 슬랙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바지를 두번 접어서 이렇게 박는 걸 뭐라고 한다? 턴업이라고 해요. 여러분 저거 메모장에 적으세요. 바지 밑단 수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커팅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져 있는 법이 있고 정장 바지. 두 번째가 턴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바지를 두껍게 접은 다음에 턴업 이렇게 박음질을 해버리는 게 있어.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좀더 클래식해 보이고 바지 밑단에 무게가 실려요. 그래서 좀더 뭔가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 있거든. 턴업은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. 그래서 이런 거 입었으면 아무 느낌이 안 났을 것 같은데 턴업 하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많이 알아보시고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딱 그렇죠? 여러분이 봤을 때 어색하지 않아? 바지가 어색하지? 이렇게 블레이저랑 티셔츠는 이게 많이 나오는 조합이거든. 여기다 스피드러너는 나쁘지 않은데 슬랙스가 어색한 게이 턴업 때문이야. 턴업 때문에 저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갈려가지고 이런 거는 좀 웬만하면은 살짝 조금 그냥 캐주얼한 룩죽, 깔끔한 룩죽 이런 쪽에 입는 게 낫죠. 미니멀 이런 스타일 아니면 직장인 스타일. 블로그 하시는 분들 알고 있거든. 근데 깔끔하게 되게 잘 입으시거든. 이분도 남친되고 좋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. 블레이저 제가 추천해서 많은 분들 이번에 사셨겠죠? 그래서 블레이저 코디도 이분이 예쁘게 잘 해놓으셨네. 티셔츠에다가 청바지, 더비. 더비는 뭐다? 더비는 사랑입니다. 이분 이거 요즘인 것 같은데 안 덥나? 아무튼 코디 뭐다 깔끔합니다. 전체적으로 딱 볼게요. 잘 입으세요, 잘 입으세요. 이분 같은 경우는 피드백 해드릴 게막 없어요. 거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. 아무튼 이것도 그냥 뭐다잘 입으셔가지고 이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코디 참고할 때 보면 좋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슬랙스에다가 티셔츠 더비 코디라던가 아니면 블레이저 코디 아니면 뭐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단가라 티셔츠 뭐 이렇게 청바지 코디 아니면 컨버스 코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 것도 이렇게 다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옷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분. 얼마 전에 그분이 딱 나를 남겨주셨어. 직장인분이 30대 코디도 좀 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썸네일 갑니다. 30대 직장인분들은 이렇게만 입어도 솔로 탈출. 이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디. 하지만 뭐가 나타난다? 얼굴과 몸핏이 98%는 다 하고 2%는 그 여러분의 코디 센스가 도와주는 그런 코디긴 하죠, 이게. 아, 근데 이분이 그냥 막 엄청 센스도 있네요. 그냥 유니클로만 입는데도 저번에 오셨던 분이구나. 일단 제가 어떤 것들을 보고서 그런 걸 느꼈냐면은 이거 아메카드에서 이런 거 타이식으로 스카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. 뭐 이런 악세사리를 활용한다던가 보면은 이분은 가방을 들 때도 여기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꽂아놨어. 이거는 다 의도한 거거든. 이 본인이 그냥 이거를 진짜 이 코디로 같이 써서 안쓸거이이이이 안경 이 안경을 코디로 안쓸 거였으면은 안경 케이스에 넣어놨겠죠.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빼어놨겠죠. 이분은 다 뭐다?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고서 코디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옷 입을 때 일단은 감각도 있으시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. 유니클로를 입더라도 굉장히 깐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컬러 매칭 다 예쁘게 잘 입으셨어요.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입으셨어. 이런 식으로 야상 자켓이랑 뭐 카라 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컬러 조합도 다 좋고 과한 게 없이 악세사리라던가 신발 선택 모두 다 좋아요. 아 이분은 근데 뭐 이렇게 폴로도 많이 입으시네. 폴로라던가 좀 이렇게 클래식한 룩들. 근데 이분이 딱 입는 스타일들이 뭐 이렇게 로퍼라던가 좀 이렇게 캐주얼하면서
클래식함 그런 중간 좀 딱 그 코디를 되게 다 잘하셨거든. 그래서 이분 거 이분 인스타그램 좀 여러분들이 캐낸 다음에 알려주시면은 팔로우 한 다음에 이렇게 코디 참고하시면 됩니다. 내일 좀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. 띵.